자, 이쯤에서 응원군의 영상을 좀 하나 볼게요. 특히 아까 빛과 관련된 거, 요 의혹을 확실하게 풀어줄 분의 인터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있나 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총각 김현욱 엄마 이영순입니다. 아들이 노총각이라서 걱정이란 이영순 여사님. 도대체 김현욱 씨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선 눈높이가 좀 높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S라인이면서 이제 이렇게 볼륨 있는, 볼륨이 있으면서 S라인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외모도 약간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하면 지금 성형 기술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준비된 시어머니 이영순 여사님, 아들에게 빚이 많아서 결혼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현욱이가 그 사업의 실패는 조금은 했지만 다른 거 사업해갖고 지금 또 잘 되는 거 있어요. 그 경험을 얻어가지고. 또 집도 현욱이 아나운서 되기 전부터 현욱 이름으로 제가 이제 그때는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용산이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몇십억 됩니다. 아빠 단어만 해도. 예, 현욱이는 사는 거 걱정이 없습니다. 예. 걔는 정말 여자만 정말 인성이 갖춰진 여자만 오면 아마 우리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현욱이하고 결혼해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현욱이 만나서 결혼할 기숙감 빨리 오세요. 제가 마음껏 사랑 많이 주겠습니다. 김현욱 씨에게 관심 있는 여성분들 용기 내서 연락 주십시오.